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요, 여러분.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마음이 어때요?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지. 정말 사랑하는데 주은아, 그치?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요, 미치는 거예요, 미쳐. 안타까운 거예요. 정말 이 탄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. 이게 하나님의 마음.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, 지금.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? 내가 만들었는데, 내가 얘의 주인인데, 얘가 자기를 만든 사람을 모르고 자기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, 그것도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니야.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걸 볼 때는 너무나 탄식하고 안타까운 거예요.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,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. 성령이 누굽니까? 예수님의 영, 하나님의 영이에요. 이 성령이 어디 계셔요?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.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래요? 탄식하고 계세요.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. 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? 영적인 맹인이니까, 소경이니까, 귀머거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. 그것을 보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그래요. 얼마나 깊은 탄식이면 말할 수 없는 탄식.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이 모르는 거야.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. 그래서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.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, 성령님께서.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, 여러분.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이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. 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한지.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간절해요. 정말 간절해요. 정말 저를 알아야 되는데, 열려야 되는데, 근데 내 마음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떻겠냐는 거예요.